네, 여러분,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. 조금 전까지 24년 합격 설명회를 찍었는데, 이 영상은 두 개로 나눠서 찍어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을 드리고, 이제 카메라는 종료했는데, 또 이제 회중 준비하는 선생님이 좋은 질문에서 짧게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열었습니다.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, 내년 준비를 할 때 지금 12월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고민이 됩니다. 12월 3주 동안 남들처럼 2차 준비, 면접 준비, 실기 준비를 하면서 12월을 보내는 게 내년에 더 효과적일까요? 아니면 정말 임용고시에 비중이 많은 미교론, 정말 교과, 교육학이거나 서미사 쪽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다시 말씀드립니다. 12월 남은 3주 동안 내년 2차 준비하게 되는 올해 면접 준비 같은 걸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미리 선행학습, 미교론 같은 걸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. 두 번째는 본다면, 미교론 공부를 한다면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?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질문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켰습니다. 또 만났어요.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올해 시험이 안 됐다, 명료하게 안 된 것 같다, 합격이 안 된 것 같다, 그러면 마음을 빨리 털고 내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. 아쉽고 속상하고 뼈 아프지만 내년 준비해서 합격하면 되죠. 그리고 올해 원래 준비가 안 됐던 초수라면 쿨하게 내년 준비하는 게 맞죠. 면접 준비 올해 하는 것보단 내년 선행학습하는 게 좋습니다. 선행학습 3주 동안 할 것, 미교론 하는 게 좋은데요. 요걸 보시면 요 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. 미술교육학 4판. 요 책이 많은 교수님들이 쓴 책이고요. 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요렇게 제가 이 책을 내년 5월 달부터 필독서 강의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미리 사주시면 좋겠는데, 요렇게 미래예술 필요성, 또 역사, 표현기능, 이해, 창의성, 시각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. 여기에서 올해 문제 또 하나 나왔었어요. 이런 거. 또 보시면 미술 비평, 여기에서 또 감상교육,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왔죠, 올해도. 그래서 요 책을 좀 봐두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겠다. 특별히 이렇게 이 책 중에서 다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한 챕터만 보는 거죠. 이렇게 미술교육 역사 쪽 챕터, 또 미술교육과 미술 비평 요 챕터를 3주 동안 보는 거예요.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.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요 책입니다.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인데, 요 표지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. 요 노란색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요게 제 3판입니다. 원래 2판 하얀색이에요.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. 이것도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제가 좀 화면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미술교육의 변천, 서양미술교육,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.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겠고,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미술 표현의 발달, 로엔펠트 이런 걸 좀 보시는 거죠. 이런 거. 네, 이렇게 또 감상교육 이런 것들 이렇게 좀 3주 동안 봐두시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교수님, 저는 미교론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. 그래서 좀 미술사가 약한데 미술사를 좀 보고 싶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동양미술사 이런 책이거나, 아니면 간추린 중국미술사, 요걸 우리 내년 5월 달에 필독서로 볼 거거든요.
요걸 보거나 아니면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 네, 클릭 서양 미술사 그리고 한눈에 보는 조각사 책이 있습니다. 뭐 요런 책들 요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뭐 여력이 되면 한두 권 정도 사서 보시면 이 3주 동안 공부가 굉장히 알차고 효과적일 거예요. 저는 지금 안내해드린 이 내용들을 내년 필독서 강의 1, 2, 3, 5, 6, 7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필독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. 나왔다. 와, 그 책 보길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어때 질문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? 그래요.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을까요? 네, 그러면 짧은 또 질문에 대한 회답 강의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1월 달에 만나요.